여러분 안녕하세요. 툭산입니다. 제목 보고 한 달 전 타임머신으로 돌아간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 달 전 영상 아니고요. 2019년 1월 영상 맞습니다. 예전부터 아이패드 리뷰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셨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아니요, 저는 조금 더 기다려서 내년에 구입할까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제가 구입한 제품은 휴대성을 많이 고려한 11인치고요. 실버 색상과 그레이 색상 중에서 저는 실버 색상을 구입을 했어요. 원래는 그레이 색상을 신청을 했는데 그 매장에서 오류가 나는 바람에 실버 색상으로 갖고 왔고요. 그리고 와이파이랑 셀룰러 버전에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좀 휴대성과 그리고 많은 편의성을 위해서 셀룰러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정말 말이 많았던 제품이죠. 뭐 내구성 문제로 말이에요. 손으로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부러뜨리는 영상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약하다라는 평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품을 사고 배송받자마자 먼저 휘어져서 제품이 휘어져서 도착을 했어요 라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심지어 애플 매장에서 마케팅 디렉터로 일하시는 분이 내 제품이 휘어졌다 라고 하면서 반품 신청을 하기도 했죠. 무엇보다 태블릿 중에서 가장 고가인 제품이라서 지적 아닌 지적을 받기도 했죠. 제가 이 제품을 사면서 정말 큰 지출을 했어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셀룰러형으로 구매를 하니까요 199만 9천원이고요. 그리고 이 애플 펜슬이 159,000원. 그리고 제가 키보드도 구입을 했는데요.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가 219,000원. 네, 219,000원이요. 정말 키보드가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말도 많고 지적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잊어서 구입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개인적인 이유로는 제가 이전에는 카메라를 한 대 더 구입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돈을 약간씩 모으고 있었는데 그 계획을 취소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의 여유자금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맥북도 사용하고 있고요.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주 바꾸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는 아이폰 XS를 사용 중입니다. iOS의 어플의 방대함과 다양성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패드 프로 3세대와 이 애플 펜슬의 궁합으로 이것저것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물론 여기서 고민은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프로라고 부를 만큼 전문가도 아니고 디자인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뭐 디자인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굳이 프로를 사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아이패드 7세대 곧 나오니까 7세대를 살까? 라는 생각도 했죠. 근데 매장에서 보니까 이게 프로가 너무 이쁜 거예요. 베젤도 얇고 베젤이 얇아서 이게 내구성이 많이 약해졌다곤 하지만 베젤이 얇아서 정말 이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탐이 났어요. 같은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제품의 활용력은 정말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활용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한번 이 제품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한테도 얘기했거든요. 내가 이거 정말 멋들어지게 사용해 볼 테니까 이번에 꼭 사자 라는 정말 강력한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말 멋들어지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리뷰로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느낀 인상은요. 키보드가 219,000원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비싼 가격만큼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그 이유가 이렇게 누를 때 정말 조용한 것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조용한 곳에서 도서관에서 또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누를 때 정말 손가락을 꾹꾹꾹 눌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자꾸 힘을 들여서 타자를 쳐야 되니까 저에게는 조금 맞지 않는 제품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키보드의 기울기 자체가 2단계밖에 조절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 2단계가 약간 좀 애매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글씨 쓰실 때는 거꾸로 이렇게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거꾸로 쓰니까 또 글씨 쓰기엔 또 괜찮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냥 이 상태에서 3단계까지 조절이 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큰 돈 주고 구매한 키보드였기 때문에 키보드가 조금 더 편리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아쉬움이 먼저 들긴 하네요. 오늘 영상은 제가 왜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이제 와서 한 달 지난 이제 와서 구입하게 되었는지, 리뷰어로서 따지면 사실 한 달 지난 제품을 구매한다는 거는 아울렛에 가서 제품을 구매한 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렸고요. 제가 차근차근 이왕 늦은 김에 천천히 제대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